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더니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예수를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만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그들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는 지난 수년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신성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는 오직 영감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영감을 가진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되 그의 일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되 남은 부분이 조금도 없도록 철저히 드러낸 사역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뒤늦게 나타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의 일생이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가 보여주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심치 말고 그가 준비해 주신 길로 담대히 나아갑시다.